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전기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수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력수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경력수첩을 이렇게 발급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감리원 수첩하고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이렇게 있습니다. 안을 잠깐 보면 예,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저는 고급 감리원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보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고급 기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무슨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분야에서 경력이 인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등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력수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력수첩이 뭐냐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양식이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감리원 수첩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감리원 수첩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증명사진 붙이고 발급자 도장 찍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 면허 현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경력수첩 고급기술자에서 등록번호랑 발급 연월일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예, 그 학력. 예, 학력도 제가 그 천안공업대학 나왔거든요. 그래서 천안공업대학 이렇게 있고요. 예. 국가기술자격,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교육훈련, 이렇게 교육받은 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훈, 저는 상 받은 게 없어서 저는 제재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요. 자, 근무처, 저는 자격증을 걸고 일했던 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이 서한송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주소 변경도 있네요. 근데 저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전력기술인 경력수첩도 마찬가지로 그런 양식으로 똑같이 딱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는 거죠. 그걸 경력수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력수첩의 이 등급, 저는 아까 고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급으로 확인하는 건 이렇게 뭐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들어가셔서 여기 업무 안내 들어가신 다음에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 산정 기준 이렇게 보시면 특급 기술자는 기술사, 고급 기술자는 기능장애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중급은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초급 기술자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초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걸고 그 분야에서 경력을 그렇게 쌓으면 중급, 고급까지는 경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력수첩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냐? 저는 근데 전기공사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속 시설관리 쪽에만 있어가지고 이 경력수첩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경력수첩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1의 가를 보면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 확인서와 설계사 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 전력인 경력수첩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설계업을 등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업에서도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 2의 3을 보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 경력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 중에 경력수첩을 가진 분이 3분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경력수첩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또는 나는 나의 경력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가셔서 수첩 발급 신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고 경력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력 수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